이제 권범철 연구원님이 너무 큰 담론을 얘기를 해주셔서 한참 막 그냥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발표 순서도 까먹고 있었는데 너무 생각거리가 많은 사실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한번 그 제가 들은 거에 더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는 좀그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커먼즈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확장이 가진 어떤 가치의 변화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놀랍게도 저도 뭐 꽤나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이런 경험은 처음 하실 이라 저도 믿고 있는데 전 인류가 정말 맞이한 범지구적인 굉장히 놀라운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조금 뭔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전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이거 말고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또 다른 뭐 비즈니스 기술 세션을 또 하나 뭐 해야 되고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거고 어떤 뉴 노멀이 올 것이고 방금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커먼즈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런 것들과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커먼즈라고 불리우는 공공재라고 해석이 되지만 사실 그걸로 충분히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커먼즈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체계 변화나 내지는 기술적 진보가 커먼즈의 어떤 범위를 견인을 해왔고요. 그 범위가 또 다른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갖게 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사실 이번 이 커먼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커먼즈의 정의 내지는 커먼즈를 얘기하는 수많은 어떤 그 담론들 그리고 커먼즈의 확장된 개념들을 사실 뛰어넘는 것들을 저는 되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커먼즈가 거기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많이 유형적인 것, 비저빌리티가 있는 것들을 가리켜 왔고 그런 것들이 주였다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무형적인 것들, 가치 규범, 뭐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것들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하나의 이슈는 간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간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공간, 시간, 인간이라고 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딘가 속해 있고 어딘가 존재하는 그 물리적인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트라젝토리를 우리 시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어우러서 우리는 뭐 그것이 커뮤니티이자 사회라고 말씀도 할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이 간이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는 어떤 기술이 뭔가 진화, 진보를 시키기 전에는 어떤 제약이라는 게 존재했고, 기술의 진보 이후에는 이 제약이 어떤 관계로 진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안에 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굉장히 많은 커먼즈의 영역들이 새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그동안은 내가 커먼즈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커먼즈화 되거나 내지는 커먼즈로 인식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커먼즈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조금씩 뭐 씨를 뿌리고 생겨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권범철 연구위원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코로나 덕에 굉장히 나쁜 일도 많고 뭐 프로젝트도 캔슬되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학교도 개학을 못 하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흔히 요즘 나왔던 그 기사 중에 인간이 멈추니 기지국은 뭐 살아났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한국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도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까
이렇게 확 줄어버렸고, 다시 지구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뭐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커먼즈의 확장과 함께 이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원래 우리가 커먼즈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겪었던 거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코비드 트랜슬레이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석 달, 두 달, 석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매뉴얼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한 3, 40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인데, 이게 한글화가 돼서 나온 게 있어요. 뭐 무료로 오픈이 돼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국계 미국인인 그 세바스찬 승이라고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그 AI 쪽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걸 보고 이거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가졌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그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트위터에다가 트위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막 동조하면서 그날 바로 그걸 그러면 우리 번역하자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한 50명 정도 되는 자원활동가, 자원번역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제 영어화, 영문화하는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문화 번역을 한 2주 만에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 15개, 20개 정도 되는 다른 랭귀지로도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개가 돼서 제가 알고 있는 뭐 멕시코의 지인도 이걸 받아서 지금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정부들이랑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서 뭐 도움이 됐겠죠. 뭐 정확하게 그 결과를 제가 받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 한글화됐던 그 작은 문서가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뭐랄까 그 데이터로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마저도 지금은 커먼즈로 바뀔 수 있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번역해놓은, 우리가 만든 그 문서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코비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일종의 그 디지털 커먼즈가 돼버린 그런 저는 경험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커먼즈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확장이 돼 왔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겨났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거나 또다시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를 XY 두개 축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X축은 비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눴고, 지금 가운데가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 원점에 그 언저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시간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디지털과 피지컬의 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톰의 축과 비트의 축으로 나눠서, 비폴 코로나 때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커먼즈가 있었고, 그 커먼즈가 사실은 진화를 해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숨 쉬는 공기,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물, 길, 그다음에 뭐 숲이라든가 뭐 그린 이코노미를 포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커먼즈로 모두에게 인식이 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아끼고 보존하고 좀 개선할까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위에 디지털에는 우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들 덕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동안 활동했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오픈 소스, 오픈 디자인, 그다음에 오픈 노리지, 오픈 억세스 같은 디지털에 관련된 수많은 커먼즈들이 우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로부터 지금 코드까지 계속 논의가 돼 오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과 어떤 그 디지털의 어떤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쉐어드 이코노미나 콜라보레이티브 이코노미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가 코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커먼즈의 영역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담론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요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예전에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커먼즈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커먼즈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커먼즈처럼 확장되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것들, 저는 이걸 커먼즈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공공의료보험이라든가 내지는 퍼블릭 세이프티, 그 다음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 그 다음에 공기 산소호흡기 같은 것들, 한국은 너무 당연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압이 돼 있는 진료실도
입원실도 많아서 사실은 뭐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에 있는 지인들한테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수 없나, 구할 수 없나 이런 요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커먼즈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실제로 그 생산이라는 것들이 컨트롤이 되고 그 안에 만들어지는 마스크들이 약국을 통해서 배분이 되고 판매가 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익스텐디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냈지만 뭐 버스를 탈 때, 전철을 탈 때,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탈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위협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피해 요번 뭐 나이트클럽 사태도 있겠지만 공간이 그 내가 그냥 가서 즐기고 내가 그냥 있으면 타고 가면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 나의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것들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나 혼자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책임을 함께해야 되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의 동선, 로케이션, 그다음에 기지국 접속 정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접속 그 경로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민감한 그 프라이빗 데이터의 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들이 다 공개되는 어떤 오픈 데이터로 활용된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강제화가 될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아, 이 영역이 그냥 항상 프라이빗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커먼즈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로지컬 생물학적 뭐 정보라든가 뭐 진료 기록 내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프로토콜들, 뭐 매뉴얼들 이런 것들마저도 지금 디지털 안에서는 저는 커먼즈처럼 확장되고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피지컬한 영역에서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더해서 결국 이제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더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공기라든가 뭐 오션 바다라든가 내지는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이제 체인지가 아니라 정말 위기고 에너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거뭐 비행기를 타는 것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마저도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마음껏 누릴 수 없고 뭔가 제약을 받아야 되고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되면서 과거의 그런 그냥 그린 이코노미보다 좀 확장된 블루 이코노미 아까 그 범철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어떤 생화학, 생물학적, 그다음에 생태학적으로 인간이 이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함께 커먼즈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은 뭐 저 혼자만 그냥 그 무르익지 않은 생각이라 아마 빈틈도 많고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커먼즈의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로 인해서 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그런 사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크게 세 축의 변화가 느껴지고 그큰세 축의 변화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커먼즈 쪽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첫 번째는 커먼즈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 속에서 과거에 그 커먼즈가 확장되면서 비경합성이라든가 비배제성이 없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성격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모습.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프라이빗 데이터라든가 어떤 확진자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영역에 있어서 활용이 되거나 확장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디지털과 물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인프라나 기존의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어떤 무형적인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 영역 간의 예전에 경계가 사실 명확했거든요. 디지털과 피지컬의 경계가 명확했고 디지털 커먼즈와 피지컬 커먼즈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되게 쉬웠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것들은 그거 자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밍글돼서 경계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복잡도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범지구적 커먼즈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거를 막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해외를 갈 수가 없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가지고 있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 협력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뭐 바이러스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겠지만 그동안 미세먼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미세먼지 그다음에 바다 해양의 오염 그리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우리만 열심히 하고 내지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 저 나라가 잘하면 되는 일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범지구적 커먼즈가 아닐까.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지켜야 하고 고민을 통해서 무엇인가 비경합성이라든가 비배제성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호세 라모스라고 하는 분이 제안했던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모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이런 어떤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 커먼즈 그런 것들이 공유돼서 함께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진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코스모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제 이후에 그러니까 토론 때좀그두 가지를 조금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권범철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큰그 화두로 들어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진정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래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과 돌아오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 더해서 아까 이어서 돌아오지 않아야 할것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커먼즈의 관점에서 과연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좀 논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커먼즈에 있어서 우리 코디의 역할은 그럼 또 같이 확장이 돼야 되는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고민의 계기가 생겼는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